의장을 선출하는 순서입니다.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의원 동지들의 의사를 물어 이신범 동지를 추천하였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임시의장의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동지인 만큼 만장일치로 이신범 대의원을 임시의장으로 통과시켜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임시의장으로 이신범 동지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신범 임시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정당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뜻깊은 희망의 대회에도 정성을 모아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생각 정당대회 공식회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원보고를 하겠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로부터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창당된 7개 시도당 총 대의원 1453명 중 83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제1호 안건 당헌및 정강정책 제정의견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포된 자료 중에서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의결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임시의장으로서 그 내용 일부를 여러분께 낭독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국민생각의 영문명을 코리아 파티에서 코리아 비전 파티로 변경한다는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제13조 중앙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0인 이내로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2조 노사발전위원회를 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33조 통일위원회를 통일안보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상설위원회인 하나로 국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2조 정책연구소를 이념정책연구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3조 차세대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를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7조 제2항 단서 이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이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상정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했습니다. 찬성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동의하신다면은 큰 박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및 정당정책 제정의 거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